KBS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이 올해 방송된 드라마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꿈의 시청률이라 불리는 40%를 단 1%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에 주인공인 박시우 씨는 국민 오빠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세 스타로 우뚝 선 박시우 씨의 매력 조수희 기자가 전합니다. 시청률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박시우. 안방극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그의 매력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요즘 보람있고 행복하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시우가 출연 중인 KBS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은 지난 9월 첫 방송된 이후 꾸준히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방영된 26회는 39%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해 꿈의 시청률 40%까지 단 1%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 수치는 올해 방송된 드라마와 예능 시청률 중 가장 높은 기록인데요. 이에 5년여 만에 지상파에 복귀한 박시우의 인생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시청률이 이렇게 급상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는 잘 빠진 슈트맵시에 도도하고 냉철하지만 속은 한없이 따뜻한 최도경 역으로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토록 완벽한 후계자 자태 덕분에 재벌 2세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육질 몸매에 그 다음에 탄탄한 어떤 얼굴 모양, 그 다음에 쌍꺼풀이 또 없죠. 대표적인 또 쌍꺼풀 없는 미남 스타 중에 박시우 씨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장님 캐릭터로서 또한 재벌 2세, 3세의 캐릭터로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시우 씨의 스타일을 보면은요, 수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만큼 수트로서의 어떤 각광을 받고 있는 배우가 바로 박시우 스타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출연한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에서도 박시우는 기품 있는 회장 차승조 역으로 분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죠. 변신이 좀 많이 됐죠. 네,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네, 또 전작에 비해서 또 감정의 폭이 넓기도 하고 촬영하면서도 재밌어요. 그러면서도 여리고 허당끼 있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극과 극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또한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순정나무로 변신해 숱한 여성 시청자들을 시우홀릭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든든한 매력을 뽐내며 국민 오빠라는 호칭도 얻었는데요. 그동안 박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드라마에서 그 재벌 역할로서 굉장히 캐릭터를 잘 소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상파에서 대중들을 만날 수 있다는 중요한 순간에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캐릭터, 그다음에 자기가 잘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로서 대중들과 만났다. 근데 그 결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박시우 씨 입장에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박시우가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만나게 된건 황금빛 시청률의 1등 공신 소연경 작가도 한몫했는데요. 소연경 작가는 찬란한 유산에 이어 내딸 서영이까지 주말극에서 놀라운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내딸 서영이는 무려 47%가 넘는 시청률로 대성공을 기록했고, 4년 만에 황금빛 내 인생으로 돌아온 소연경 작가의 저력이 다시 한번 발휘됐는데요. 특히 박시우는 소연경 작가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있었고, 그 역시 큰 용기를 내 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를 통해 이미 찰떡궁합을 입증한 두 사람은 7년이라는 세월을 단번에 무너뜨리며 여전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저랑 예전에 검사 프린세스를 같이 해서,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극중 최도경 캐릭터를 멋지게 그려주시니까 저도 찍으면서도 촬영을 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뭐 대본 나오기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기도 하고요. 네. 모든 것을 다 갖춘 대중적인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은 오는 12월 일본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방영 중인 주말극이 해외에서 방송되는 건 이례적으로 현지에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박시우의 영향이 크다는 후문인데요. 앞서 박시우 전작인 동네의 영웅이 이름 없는 영웅 히어로라는 제목으로 일본 안방을 점령했고, 이외 박시우 출연작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수 있는 파격적인 방송으로 독보적인 한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 범아시아적으로 또한번 시우 열풍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실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나갔을 때 그 공항을 나가보면 수천 명, 그다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박시우르 씨를 기다리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 브라운관에서 보게 되는데 그 정도로 한류 스타로서의 인기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대중연예에 있는 관계자들이 박시우르 씨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를 이끌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쾌걸춘향으로 데뷔해 공주의 남자, 내가 살인범이다 등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힌 그이기에 이를 지켜보는 팬들 또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이기 이전 연기파 배우로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짜 배우 박시우. 황금빛 내 인생은 우리 드라마가 한 40% 정도 나올 때쯤 시청률이 이렇게 수직 상승할 때쯤 황금빛 내 인생이 돌아왔구나. 자신이 한 말대로 황금빛 내 인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찰나의 인기, 최고의 정점이 아닌 계속해서 박시우의 탄탄대로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조수희입니다.